뮤지컬 영화 영웅에서 안중근 역을 맡은 정성화입니다. 정말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기자 여러분께서 와주셔서 가슴이 정말 웅장해지고요. 정말 뮤지컬 영웅을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이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영광을 느낍니다. 많은 관객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 저의 그 영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영웅과 가장 깊은 오랜 인연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정성화 씨죠. 2009년 뮤지컬 초연부터 시작해서 무려 14년 동안 안중근 의사를 연기하셨는데 영웅이 영화화된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와 그리고 그 역할로 내가 캐스팅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좀 말씀해 주시죠. 어떠셨는지. 네, 처음에 감독님께서 성화야 이 작품은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그 처음에 공연을 보러 오셨을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때 당시에 들었던 생각은 제가 안중근 역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영화 배우 여러분들 중에서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돼서 아무래도 이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처음에는 그때 제가 먹고 있는 마음은 그 제가 옆에서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감독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성화야 네가 안중근 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예, 근데 그때 제가 그 당시에 그 몸무게가 86kg에 육박하는 좀 약간 거구였거든요.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살을 좀 빼야 한다. 그래서 어느 정도나 빼면 되겠습니까? 라고 말씀드렸더니 관객 여러분들께서 너를 볼 때 안중근 의사라고 믿을 정도로 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마침 제가 그때 공연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. 네. 뮤지컬 영웅을. 그래서 그 영웅을 공연하면서 체중 감량을 시작을 했었죠. 예, 그렇게 해가지고 약 한 14kg 정도를 감량을 하면서 이 작품을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나 제가 이 영화에서 주인공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더군다나 다른 인물도 아닌 안중근이라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책임감이 엄청나게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책임감을 갖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대단합니다. 이 이야기도 굉장히 뜨거운 이야기네요. 그럼 감량을 하시고 계속 유지를 하시는 중이신 거죠? 네, 유지를 하다가요. 예. 네. 네. 어느 정도 지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. 네. 또 이제 다음 작품에서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예. 우리 정성화 씨. 포스터가 딱 공개가 되고 나서 정말 안중근 의사가 흡사한 모습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. 본인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. 저도 깜짝 놀랐어요.
그래서 그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포스터를 발견하시고 너 맞냐라고 연락도 정말 많이 왔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부담스럽고 책임감이 좀 많이 가는 일이기도 합니다. 네, 정성화라는 인물과 그 안중근이라는 정말 엄청난 인물이 이렇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네,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그렇죠.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, 좋습니다. 책임감과 사명감도 느껴지는 대답이었고요. 그리고 정성화 씨 같은 경우는 러시아어 연설도 준비하셨죠? 그 과정도 좀 얘기해 주시죠. 아, 예.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. 이제 근데 그게 꽤 긴 대사였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러시아어를 하시는 분에게 녹음을 해 달라고 해서 매일 아침에 남산 올라가면서 그걸 들으면서 연습을 했어요. 근데 그게 제일 잘 외워지더라고요. 산에 올라가면서 외우는 게.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아직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요? 아니요. 네. 니폰스키 폴리티크 이토 히로부미 똘코시 젤라비 뭐 이 정도. 예. 예. 대단합니다. 네. 예. 또 남산에 오를 때 되면 또 다 생각이 날 거예요. 예. 무대에서 공연을 하다가 이제 영화에서 연기를 하게 됐을 때 가장 크게 주안점으로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대에서는 노래 연기를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무대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영화에서 그 대사를 노래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야 될 것인가가 가장 먼저 캐스팅이 되고 떠올랐습니다. 그래서 가장 먼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한 것이 뭐였냐면 화면 내에서 내 노래의 호흡을 꼭 관객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라이브를 할 때도 그냥 정제된 노래를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심 어리게 내 감정을 쏟아내면서 노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그 연구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이 이번 작품에 좀 많이 구현이 됐다라고 자신 있게까지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뮤지컬에서의 이런 감정이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영화를 옮겨주면 좀 과잉된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그 과잉된 감정을 뮤지컬에서의 과잉된 감정을 좀 많이 자연스럽게 숙여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연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준비 과정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너무나 소중했고 영광스러웠던 나날들이었습니다. 뮤지컬 영웅을 하다가 영화 영웅을 하게 됐을 때 현장에 나타나면서 제가 든 생각은 항상 설레임이었습니다. 매번 제작 그 촬영장에 나타날 때마다 설레였었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생각에 굉장히 설레입니다. 이 설레임이 여러분께 고스란히 좋은 감정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